그래서 다음은 우리 연필 케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필 케이블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 연필 케이블에서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요.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면, 어떤 게 연필 케이블이냐, 어떤 게 연필 케이블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표에서 케이블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연필이 있는 거, 연필이 있다라고 할게요. 있다. 그리고 연필이 없다. 이렇게 나눠서요. 연필이 없는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을 연필이 없는 케이블이라고 얘기냐 하냐면요,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비닐시스 케이블. 그리고 고무시스 케이블. 고무시스 케이블. 그리고 클로로프렌. 클로로프렌. 똑같이 시스 케이블. 이거 다 케이블이고요. 케이블이고, 얘네들은 우리가 연필이 없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필이 있는 케이블은 종류가 몇 개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특권. 주특권. 뭐 연필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강대 시스 케이블은 연필이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 연필이 나왔으니까 조금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형태가 문제화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연필이 있는 것과 없는 케이블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필 케이블이고요. 연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그래서 부식이 우려가 없는 관로식, 지중 관로식에 사용한다. 그걸 우리가 연필 케이블이 되겠고요. 5번은요, 클로로프렌시스 케이블, 그리고 고압 또는 고압 옥내 배선 또는 고압 가공 케이블에 고압 인입용 또는 고압 지중 케이블로 주로 사용한다라고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은 우리 연필 케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고요. 연필 케이블이란 연필이 외상으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어디에 관로식과 지중전선로에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을 우리가 연필 케이블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입니다. 주로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은요, 고압 옥내 배선용 또는 고압 가공 케이블, 고압 인입용 또는 고압 지중 케이블에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번이고요. 비닐 시스 케이블이 되겠고요. 비닐 시스 케이블은 20 또는 30 비닐 절연전선 위에 염화 비닐 수지를 혼합물로 외장한 것을 우리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형, 평형, 그다음에 동식형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